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롯데마트의 한통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을 먹어봤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롯데마트에서도 한통치킨이 나왔대요.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당당치킨은 한 마리의 가격이 6,990원으로 딱 나온 건데 얘는 요 한 통에 15,800원인데 카드사 할인을 해서 8,69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게 얘는 뭐 한 마리 두 마리 개념이 아니라 한 통 개념이라서 다리가 없을 수도 있고 날개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대요. 왜냐면 막 여러 개 튀겨서 요 통에 담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. 근데 당당치킨은 오후 3시부터 판매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마트가 오픈하면서 바로 판매를 시작한대요. 그래서 한 12시쯤에 갔는데 점심시간이라 이거 튀기시는 분들도 식사를 하셔야 돼서 1시부터 판매한다고 해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또 그때부터 튀겨서 받는 데까지 한 30분 걸려서 저는 한 총 1시간 30분을 기다려서 사왔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점심시간엔 가지 마시고 아예 일찍이나 점심시간 이후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얘는 진짜 튀기자마자 바로 주셔가지고 진짜 뜨끈뜨끈하게 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중량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837g. 요 정도면 일반 10호닭 쓰는 프랜차이즈보다 조금 적은 양 정도의 양이네요. 자,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. 다리 하나밖에 없다 나는. 일단 먹어볼게요. 그냥 닭가슴살인데요. 좀 목이 메이긴 하는데 얘도 살짝 염지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일단은 당당이랑 비교를 하면 맛의 성격이 완전 다르네. 그 소리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당치킨은 뭔가 바삭한데 부드러운 바삭 소리잖아요. 근데 얘는 바삭! 딱 이런 느낌이라서 가마치 그런 데서 먹는 튀김옷에 가깝고 당당치킨보다는 얘가 좀 더 담백한 느낌? 그리고 안 매워요. 요즘에 그 염지 자체를 좀 매콤하게 하는 데들이 정말 많은데 얘는 그런 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굳이 이제 같은 유류인 당당치킨이랑 비교를 하자면 당당이 저는 더 맛있다. 굉장히 노릇노릇하게 생겼네? 응응. 이런 거 먹어볼래? 가슴인 것 같네? 되게 담백해. 진짜 담백하지? 진짜 담백하고 간도 약간 슴슴하고 바삭하고 고소하고 응응. 나는 담백하고 덜 느끼한 걸 좋아해서 괜찮은데 퍽퍽한 살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안 먹을 것 같아. 나는 지금 뭘 먹고 싶었냐면 소스도 소스인데 소금? 그러네. 맛소금 찍어. 딱 소금 있잖아. 그게 옛날 치킨 스타일이지.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좀 났고 그리고 샐러드 같은 데 올려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그런 데 올라간 맛이 있네. 잘 튀겼네. 잘 튀기셨더라. 느끼함이 하나도 없다 여기. 진짜 저번에 당당은 좀 느끼했었잖아. 얘는 그것보다 진짜 담백해. 아, 소금을 그럼 한번 찍어서 먹어볼까? 후추 소금 가져와 봤어요. 무조건 찍어드세요. 무조건. 이야,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네.
잘 먹었습니다. 오늘 홈플러스 당당치킨에 이어서 롯데마트 한통치킨을 먹어봤는데요. 요것도 맛은 괜찮다. 근데 줄 서서 먹을 맛은 아니다. 그러니까 간 김에 있으면 사는 것을 추천드린다. 또는 저 우리 집 근처에 그냥 롯데마트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다. 또 그러면은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정도 치킨이면 진짜 최상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치킨이 더 부흥하면서 더 다양한 치킨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격이 더 비싸지면서 또 거기에 맞는 치킨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때 먹었으면 10점이었을 텐데 지금 먹으니까 6.5 이 정도만 되는 거잖아요. 이런 치킨만 이제 자주 먹다 보면 얘도 10점이라 생각하고 먹게 될 수 있지 않을까?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